롯데 홈쇼핑이 e스포츠 협회 후원금을 건네기 전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여러 번 접촉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습니다. 검찰은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김수홍 기자입니다. 검찰은 2015년 7월 롯데 홈쇼핑이 e스포츠 협회에 건넨 3억 원의 후원금을 뇌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. 롯데홈쇼핑의 최대 현안이었던 채널 재승인 문제가 해결되는 대가로 건너간 돈이란 겁니다.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대외협력팀을 중심으로 방송 재승인 TF를 꾸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전수석 측과 여러 번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전병헌 의원실과 만났을 때 10억 원이 드는 게임단 창단을 요구받았고 너무 부담이 돼 3억 원을 후원했다는 롯데홈쇼핑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. 롯데홈쇼핑에서 전수석 측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가 건너간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. 검찰은 또 3억 원의 후원금 중 1억 1천만 원이 빼돌려지는 과정에도 전수석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 검찰은 구속된 전직 비서관 윤모 씨 등 3명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전수석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전수석은 앞서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 TV조선 김수홍입니다.